안녕하세요. 화면은 이번 시간에 작업할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우선 딸기 모양 오브젝트를 제작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15에 19mm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패스에 Add Anchor Point로 고정점을 균일하게 추가해 줍니다. Edit Selection 툴로 하단 3개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Scale 툴을 이용해서 65%로 패스를 축소해 줍니다. 그리고 중간 2개 고정점도 선택해서 위로 이동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지정된 면 컬러를 입력하여 넣어 주시고요. 위쪽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잘 보시면 상하, 좌우, 대칭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안내선을 표시한 후에 펜 툴을 이용해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를 그리고요. 다음 곡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한쪽에 핸들을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고정점에 클릭해서 삭제한 후에 드래그하여 연결하여 패스를 그려줍니다. 핸들은 연습이 가장 많이 필요한 도구입니다. 반듯한 수직 수평선은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Selection 툴을 이용해서 패스를 선택하고요. Reflect 툴로 반사 대칭형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직의 수직축에 클릭해서 변형축을 변형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어서 복사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수평에 안내선에 클릭한 후 Alt와 Shift를 눌러서 대칭적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의 오브젝트를 Unite를 이용해서 합쳐줍니다. 그런데 이때 합쳐지지 않고 경계 부분이 나타날 때는요, 언두를 하시고요. 중간에 점들을 겹쳐지도록 평균 지점에서 정렬해 주겠습니다.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horizontal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해 주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아크 툴을 이용해서 줄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두께는 EPT, 끝 모양은 라운드 캡. 그런 다음 면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하시고요. 고정점들을 이동해서 편집을 하여 모양을 완성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합쳐주겠습니다. 해당된 면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 디바이드를 통해서 면을 분할할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그리시고요. 다음 패스선을 위해서 한쪽에 방향점을 삭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바이드를 할 때는요, 항상 패스선을 충분히 오브젝트 밖으로 나가도록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이때 패스에는 이 열린 패스에는 명칼라가 있으면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디바이드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상단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씨앗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을 이용해서 0.8에 1.6mm를 입력하여 타원을 그립니다. 그림처럼 뾰족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간 두 개의 점을 선택해서 위로 이동해 주시면 딸기 씨앗의 형태의 눈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요. 배치해 주시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trl D를 눌러서 필요한 개수만큼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복제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배치하고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 레이아웃에 맞춰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딸기 형태를 완성을 해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 한꺼번에 선택해서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패턴에 등록 하기에 앞서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35를 입력하여 회전합니다. 자, 이제 패턴 등록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패턴의 Make를 클릭해서 패턴의 편집 화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스템 패턴의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 상단에 Done을 클릭해서 완료를 하시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ESC를 눌러줘도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잎사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11에 14mm를 입력하여 그립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스케일 툴을 이용해 80%로 패스를 축소한 후에 위로 이동해서 변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뾰족뾰족한 지그재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를 활용합니다. 이펙트의 디스톨텐 트랜스폼에 지그재그를 클릭해 줍니다. 순서대로 수치를 입력하겠습니다. 프리뷰 체크해 놓으시고요. 0.5를 입력하고요. 세그먼트는 11. 모양은 코너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단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요. Ctrl R을 누르고, 현재 오브젝트 중앙에 세로 안내선을 표시를 해주면 더 편리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펜툴을 이용해서 날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를 할 패스입니다. 명칼라는 반드시 None, 투명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곡선에 열린 패스를 만들고요.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리플렉트 툴로 안내선에 정렬된 고정점에 클릭한 후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줍니다. 물론 이 방법이 어려울 때는 Alt를 누르면서 변형축이 지정하시고요. Vertical Copy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고요. Divide를 클릭하겠습니다. Selection Tool로 더블 클릭해서 하단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정된 명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오브젝트를요. 이제 화면과 같이 배치를 할 텐데요.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75도를 입력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다음 제시된 연색을 넣어서 그림처럼 배치를 맞춰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30%로 카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툴로 버티컬로 뒤집어서 왼쪽에 그림처럼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오브젝트는요, 줄기 형태로 연결을 해서 완성을 할 텐데요. 아크 툴을 이용하겠습니다. 아크 툴은 시작되는 패스의 시작점, 그리고 드래그하는 방향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호가 그려집니다. 두께는 3pt를 지정하고요. 끝 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오브젝트가 3개의 오브젝트가 줄기 모양으로 연결되게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렌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고요.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속성을 바꿔준 후에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합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꽃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흰색의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4에 5mm를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에 다시 한번 3.2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흰 타원을 하단 정원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회전 복사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Y를 누르거나 컨트롤 U를 눌러서 중심점을 보시면 편리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정원의 중앙에 클릭합니다. 72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다음 컨트롤 D를 눌러서 그림과 같이 다섯 장의 꽃잎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틈이 좀 생기니까요. 하단으로 조금 내린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리고 상단에 정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자,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45도 회전 복사하겠습니다. 45도 다니는 축을 클릭해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Ctrl D를 눌러서 필요한 개수만큼 회전하여 복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꽃 모양은 그룹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중간중간에 숱이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케이크 상자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케이크 상자를 만들 텐데요. 우선 지정된 면색으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48에, 38에, 42mm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해서 기울이기를 하겠습니다. 20도로 축은 버티컬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평행 사변형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렉탱글 툴로 오른쪽 상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55에 42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클릭 지점이 사각형의 왼쪽 상단 고정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리플렉트 툴로 왼쪽 패스를 지나는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축을 바꿔주고요. 13도의 기울이기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상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무브를 이용해서 원근에 맞게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호리젠탈은 0.5, 버티컬은 4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이동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핸들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닫힌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배치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손잡이 형태의 부분은 어떻게 만드느냐?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21에 8.5 6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자, 쉬어 툴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을 축으로 해서 마이너스 6도만큼 기울이기를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미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오른쪽 세 개의 고정점을 축소하겠습니다. 95%로 축소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형태들도요. 교재를 참조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위치를 해주고요. 중간에 오브젝트도 핸들로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고, 자,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갈 오브젝트는 선택 후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라운지드 렉탱글 툴로 20에 15, 3일 순서대로 인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 배치를 해두고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불필요한 점들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주고요. 이쪽에 열린 점들은요, 조인을 이용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컬러를 넣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겹쳐진 부분이 잘 맞지 않을 때는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자, 점들을 선택하고요. 에버리지의 보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참조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가 겹친 경계에 있는 고정점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상자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브러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적용할 브러쉬는 파운튼 펜인데요. 라이브러리에서 새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아티스트의 아티스트 언더바 잉크를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온 후에 제시된 파운튼 펜을 클릭해서 추가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활용하면 바로 적용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펜툴로 그린 후에 브러쉬를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앞뒷 모양을 잘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화면에 시작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운데는 색상을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어깨는 EPT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딸기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Ctrl-C, Ctrl-V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자, 패키지 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로 축소를 해줍니다. 그 다음 브러쉬 모양과 겹치도록 배치를 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과육의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이용해서 브러쉬보다 뒤쪽으로 배치되도록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00도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 복사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다시 한번 70%로 축소를 해준 후에 레이아웃에 맞게 이동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V로 좀 전에 복사해둔 딸기 오브젝트 원본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85% 축소하고 로테이트 툴로 60도 회전하여 배치하신 후에 면색을 격리 모드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에 맞게 화면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틀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지정된 에리얼 볼드 12포인트로 글자의 속성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베리 케이크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면색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단어들은요, 더블 클릭해서 빠르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색상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 상자에 맞춰서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툴로 8도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자, 왼쪽에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한 후에 크기를 제시된 17p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6도 회전해서 화면과 같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상자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텐데요. 상단에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복사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요. 제거합니다. 자, 선택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선택된 오브젝트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Ctrl C를 눌러서 복사한 후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로 140% 확대를 해줍니다. 회전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마이너스 70도를 지정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할 텐데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선택된 오브젝트와 맨 앞에 오브젝트가 겹치는 부분만 남겨서 디자인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패키지 왼쪽에 병행사 변형을 클릭하여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컨트롤 F를 눌러서 맨 앞, 제자리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런 다음 어레인지를 활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고요. 컨트롤 Y를 누르고 Shift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병의 모형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형태를 만들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43, 44, 10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의 고정점들을 선택하고요. 95%로 패스를 축소를 해주겠습니다. 중앙에, 세로 중앙에 안내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엘립스 툴로 이제 뚜껑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크기가 다른 타원을 두 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정렬도 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을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죠. 37에 3을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리고 제시된 면색상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도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37에 5mm로 높이만 다른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클릭합니다. 32.5 2.5를 입력해서
사각형은 하단에 배치될 사각형이 되겠고요. 상단에는요, 이게 타원하고 겹쳐지도록 37.5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면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 스탑 첫 번째와 마지막 세 번째는 K가 50이고요. 중간에 추가할 때는 클릭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클릭해서 흰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스타일로 그림처럼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줍니다. 하단 오브젝트의 중간에 패턴을 적용을 할 텐데요.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패턴이 적용될 부분을 이렇게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를 넣어서 그려주셔도 되겠고요.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는 병 모양을 선택한 후에요. Ctrl-C, Ctrl-F를 이용해서 겹쳐진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겹쳐 그린 사각형과 함께 선택해서 파스파인더의 인터섹트를 눌러주면 겹친 부분에 오브젝트만 남게 되겠죠. 자, 여기에 면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Y 각각 20을 입력해서 면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Ctrl-C, Ctrl-F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면에 스와치에 등록된 딸기 패턴을 클릭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패턴의 무늬만 축소를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30%를 입력을 하고요. 자, 이때 기본적으로 트랜스폼 오브젝트의 옵션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패턴만 축소할 거기 때문에 트랜스폼 패턴스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런시 패널에서 오피시티를 60%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라벨 형태를 만들 텐데요. 제시된 면 컬러로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서 20 25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정원에 면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처럼 두 줄로 프레시 잼이라고 글자의 속성을 지정해서 입력을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얼라인 레프트 왼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치하시고요. 자, 사각형을 선택해서 회전하여 복사하겠습니다. 자, Rotate Tool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왼쪽 상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해서 회전을 할 텐데요. 자, 반드시 Transform Object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커피를 눌러줍니다.
다음 제시된 명칼라를 넣고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D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태그 고리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림처럼 배치를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다르게 그리시고요. 셀렉션 툴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세 개의 오브젝트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서 태그가 묶여져 있는 부분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핸들을 이용해서 라인 패스를 그려줍니다. 태그 형태는 위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의 속성은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3pt의 두께를 지정하시고요. 제시드 라인을 체크해서 순서대로 7, 2, 1, 3을 지정해서 대시와 갭의 간격이 불규칙한 점선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태그 형태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직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그림자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 주시고요. X와 Y 옵셋은 1로, 블러는 1.5를 적용을 해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하면 완성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